영화에서나 볼법한 박물관 도난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제 유럽 최고의 보석 박물관으로 알려진 독일 드레스덴의 그레네 게베업의 박물관에서 약 1조 3천억 원의 규모의 값진 보석들이 4, 5분 만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인근 건물 배전함의 갑작스러운 화재로 박물관 전력 공급이 끊겨서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틈을 타 괴한 두 명이 창문을 통해 보석의 방에 침입, 도끼로 진열장을 깨고 보석 장식물 세트 3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보석의 방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 루비 등으로 만든 보석 공예품들과 18세기 왕족들이 착용했던 장식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난당한 보석들은 총 100여 개 가까이로 추정되는 상황. 물품들의 유명세 때문에 범인들이 보석 세트 전체를 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용의자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인 상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박물관 도난 사건에 박물관 관장과 주민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Einbruchs. Meine Rolle ist hier nochmal zu beschreiben, dass es sich hier, wie Sie alle wissen, um einen unschätzbaren kunsthistorischen und kulturhistorischen Wert handelt. Also ich glaube, der immaterielle Wert ist wesentlich höher. Man kann sich nicht vorstellen, welche Leute dahinter stecken. Man kann nur hoffen, dass sie ganz schnell gefasst werden und dann für längere Zeit.